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한미약품 준비를 해주셨는데 한미약품의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타났습니다. 이 실적에는 암호절탄과 로슈젯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요? 네, 실적은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3,211억 원, 영업이익이 387억 원, 순이익은 248억 원.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8.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29.4%, 순이익은 6.9% 성장했고요. 한미약품의 강점인 R&D 대비, R&D 비용이 매출 대비 10% 넘는 그 부분이 유지가 됐습니다. 네. R&D 매출 대비 11.6%에 해당되는 372억 원을 투자했고요. 그리고 고혈압 치료 복합 신약 암호절탄 패밀리. 이게 그 다음에 뭐 신약이 나온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뭐 2제, 3제, 4제 이렇게 나오면서 패밀리라고 부르죠. 보령제약의 카나브가 그 나오고 나서 여러 가지 제로 바뀌면서 나오면서 그거를 패밀리라고 하죠. 네. 암호절탄 패밀리가 누적 처방 매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암호절탄 패밀리 2009년도에 첫 출시되었고요. 고혈압 치료제 2제 복합 신약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암호절탄은 암로디핀하고 로사르탄이 합쳐진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패밀리로 이제 그 넓힌 것이 암호절탄 Q, 암호절탄에다가 로스바스타틴을 더해서 3제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암호절탄 플러스, 암호절탄에다가 클로르탈리돈까지 해서 3제. 그 다음에 암호절탄 XQ, 이건 암호절탄 로스바스타틴 에제티밋 그 해가지고 4제. 그래서 2제에서 4제까지 시리즈 제품으로 나와 있고요. 총 4종이죠. 총 4종이고 용량을 또 여러 가지로 해서 총 18개 용량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절탄 패밀리가 작년 말까지 매출 1조 9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2009년도 6월 달에 국내 제약회사 최초의 복합신약 암호절탄이 나온 이후에 12년 6개월 만에 매출 1조를 달성했습니다. 네. 암호절탄 패밀리가 12년 6개월 동안 판매된 그 양 정으로 따지면 11억 5,776만여 정이고요. 1초당 3정씩 처방된 양이라고 합니다. 한미약품이 2018년도에 최초로 처방 실적 선두에 등극한 이후에 2018, 19, 20, 21까지 4년 연속 1위였고요. 이번 연도에도 처방 실적 선두에 등극할 가능성이 커서 이렇게 되면 5년 연속 1위를 기록하게 되고요. 2위랑은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젯이라는 고지혈증 복합제가 또 있습니다. 1분기 처방액 전년 대비 13.1% 증가한 327억 원이고요. 2015년도에 로스젯은 출시되었고요. 로스바스타틴하고 에제티미브 두 개 성분으로 구성된 복합제고요. 로스젯이 2016년에 243억 원의 처방 실적을 기록했고 2020년 그리고 작년 해서 처방액 1000억 원 연속으로 돌파했습니다. 로스젯이 지난해 6월 달부터 지금 10개월 연속 한 달에 처방액 100억 원대를 기록을 하면서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그 암호젯과 암호절탄 패밀리와 로슈젯 이 그 캐시카우들이 역할을 굉장히 크게 했고요. 그 다음에 북경 한미약품. 북경 한미약품은 원래 북경에서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약품들을 주로 팔았는데 지금 2월 달에 중국 국가의약품 감독관리고 미국으로 따지면 FA고요. 유럽으로 따지면 유럽의약품안정청이죠. 우리나라는 식약처에 해당되는 기관에 암호절탄 시판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 중국 전역에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북경한미가 주로 어린이용 해열제나 감기약을 팔면서 중국의 어린이들 대상으로 그동안 영업을 했다면 이제 암호절탄이 출격을 함으로써 암호절탄은 이 지금 그 어른들, 뭐 노년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40, 50대 중년부터 이제 그 걸리는 성인병에 관련된 그 고혈압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 성인으로 넓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의 고혈압 치료제 시장 진출한 국내 제약사 복합제 제품 중에서는 암호절탄이 최초로 지금 시판허가 승인을 받은 것이고요.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발표한 중국인 고혈압 질환 유병률은 18세 이상 인구의 32%에 해당되고 인구 수로 따지면 3억 8천여 명에 달합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북경 한미약품이 어린이의약품 중심 사업 모델을 갖고 그동안 성장을 잘 해왔지만 성인의약품으로 확대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번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젯, 아모잘탄 패밀리에 이어서 아주 그 캐시카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로스젯도 중국 당국의 시판허가 신청 계획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경 항미 약품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의약품에서 성인 의약품으로 본격적으로 투톱이 출시되는 한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북경 한미 약품의 어떤 그 새로운 영역으로의 진출의 성과, 그것에 따라서 주가의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아모잘탄과 로슈젯이 한미약품의 실적 성장에 큰 지금 영향을 미쳤는데요. 자, 한미약품의 바이오 신약이죠. 롤론틱스에 대한 기대도 큰데 지금 상황이 좀 어떤가요? 네, 우리나라 33호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이 성과가 묻혀진 감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작년에 사상 최초죠. 1년에 5개의 국내 신약이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이에 그런 성과는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죠. 5개의 신약이 쏟아진 것은 처음이고요. 처음에 1월 달에 2021년도 1월 달에 지금 그 유한양의 렉라자가 받았고 그다음에 셀티론의 레키로나주가 유한양이 31호였습니다. 레키로나주가 32호 받았고 롤론티스가 33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마지막에 대웅제약의 지금 그 K캡정이라고 하는 HK이노엔이 만든 같은 시장 있죠. 위역류성 식도염에 네. 관련된 팩스로잔. 거기까지 받으면서 5호가 탄생됐습니다. 그 가운데 한림제약 것도 있고요. 그래서 5개가 탄생이 됐고요. 12월 달에 대웅제약이 허가를 받으면서 피날레를 장식을 했습니다. 무려 5개가 나왔고요. 그중에서 레키로나주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은 그 지금 코로나19 치료제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로 가면 조금 안 좋게 되는 상황이지만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만성질환 혹은 암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제 코로나에서 다시 암과 만성질병 그쪽 연구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여러 가지 국내 신약들이 허가 받고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해서 자진 철회하거나 허가 취소를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으나 이번에 것들은 기대를 해봅니다. 그중에 33호 국내 신약 33호를 받았던 롤론티스. 지금 한미약품 파트너사 스펙트럼이죠. 스펙트럼사가 FDA의 장기지속형 호중고 감소증 치료제 바이오 신약 롤론티스 BLA를 신청했습니다. BLA 바이로직스 라이센스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우리가 NDA라고 불리는 것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건 합성 신약이죠. 합성 신약, 예를 들어 비아그라 같은 경우는 합성 신약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요즘에 나오는 의약품 같은 경우는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보시다시피 한미약품은 롤론티스는 바이오 신약입니다. 한미약품이 지금 캐시카우로 하고 있는 아모잘탄이나 로슈젯, 이건 합성 신약이죠. 그러니까 지금 합성 신약, 예전에 만들었던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던 약들은 합성 신약이었고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바이오로 나오는 거죠. NDA는 New Drug Application이어서 NDA이고요. 보통 NDA가 많았죠. 요즘에 바이오 신약이 많아지면서 BLA가 많아집니다. Biologics License Application. 재신청서를 승인했습니다. 왜 재신청서냐면 신청을 했다가 반려를 세 번을 당했기 때문에 재신청서입니다. 시판 허가를 위한 공식 심사 절차에 돌입을 했고요. 그리고 FDA 처방의약품 신청자 수수료법. 이거 그 프리스크립션 드러그 유저 피 액트, PDUFA. 이건 뭐냐면은 심사 인력이 다들 부족합니다. 그래서 심사를 빨리 받고자 하면 이 처방의약품을 신청하는 지금의 경우에는 주체가 미국의 스펙트럼사가 되겠죠. 스펙트럼사가 신청자니까 수수료를 부담을 합니다. 거기서 수수료를 FDA가 받아가지고 심사 인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빨리 진행이 되겠죠. 돈을 많이 내는 대신에 빨리 허가를 받고 싶으면 그걸 FDA가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돈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빨리 허가를 받으려고 이 지금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도 있고 아직 성급하다는 이유로 아직 그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추진될 수도 있어요. 빨리 허가를 받고 싶으면 공무원 인력을 당장 늘릴 수는 없잖아요. 식약처의 공무원 인력을 당장 채용해서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허가를 받고 싶은 제약사가 수수료 돈을 내고
빨리 심사 인력을 충원해가지고 심사를 빨리 받는 거죠. 그게 PDUFA입니다. 그래서 이 신청자 수수료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빠르면은 9월 9일 이전에 최종 허가도 받을 수 있다. 네. 이게 장점이죠. 이거 돈을 내는 대신에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 돈을 내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스펙트럼은 지금 그 골수 억제성 항암 항암요법 비골수성 악정종양 환자 대상으로 지금 이 호중후 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를 그 적응증으로 그 하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호중후 감소증 치료제는 우리 몸에 그 우리 몸을 지키는 병사인 백혈구 안에 있는 호중구, 우리 몸에 세균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싸우는 라인입니다. 호중구가 감소를 하면은 면역 그 항암 치료에 있어서 환자의 그 면역력이 떨어져서 환자가 힘들기 때문에 호중후 감소증을 그 감소되는 부분을 없애주는 완화시켜주는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의 어떤 보존 쪽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왜 재신청서냐면 2018년 12월 달에 FDA의 BLA, 아까 합성신약은 NDA이고 바이오약품은 BLA라고 했죠. BLA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2019년 3월 달에 FDA가 추가 자료 보완을 요구해서 자진 취하를 스펙트럼 했고요. 다시 자료를 보완해서 2019년 10월 달에 FDA에 다시 BLA 신청을 했는데 지난해 8월 달에 또 FDA가 허가 보완 요구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FDA 허가 도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롤론티스에서 지금 그 좀 위드 코로나 시기에 좀 좋은 점은 FDA 허가를 받으려면은 공장 실사를 나와야 됩니다. 근데 코로나19여가지고 지금 그 항공편이 막히는 바람에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원료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게 한미약품의 평택 바이오 공장이고요. 미국의 완제의약품을 위탁 개발하고 있는 CMO 공장, 그 부분도 실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료의약품은 한미약품 평택 바이오 공장에서 생산이 되고요. 그거를 미국의 CMO 공장에서 완제의약품으로 만들어서 스펙트럼사가 팔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공장을 FDA가 실사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19가 극심하기 때문에 항공편이 막혀서 제대로 된 실사가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심사 인력이나 이런 이 공장에 나갈 인력들도 다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풀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은 처방의약품 신청자 수수료법으로 지금 스펙트럼이 돈을 내서 심사 인력을 구해서 빨리 허가받을 가능성을 더 앞당겼고 그리고 FDA가 그 반려를 두 번 했지만 세 번째니까 보완을 제대로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한미약품 평택 바이오 공장하고 미국 완제품 위탁 개발 공장 이거 FDA 실사가 드디어 이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가 됐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면 9월 달에 빨리 허가가 된다. 그럼 이제 국산 신약 33호로 롤론티스가 나온 그 국산 신약으로 예전에 한미약품이 올리타정이라고 내놓은 적이 있었는데 이 그 자진 취소를 했습니다.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서 신약으로 이름을 등재를 해놓고도 네. 그거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라는 표적 그 항암제 그러니까 너무 강력해서 자진 취하를 하는 그 많은 돈을 들여놓고 그래서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국산 신약 33호로 등재를 시킨 이 롤론티스는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지 그 올리타정의 어떤 실패를 물론 올리타정은 직접 항암 그 암에 그 작용을 하는 항암 치료제였고 이거는 호중후 감소증 치료제니까 항암 치료의 어떤 보존 쪽 치료라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한미약품이 그 지금 요거는 또 바이오 신약 첫 번째 바이오 신약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지금 9월 달에 FDA 허가를 받으면 스펙트럼사의 판매가 일어나고 한미약품도 굉장히 실적에 많은 그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롤론티스가 가장 지금 눈앞에 다가온 이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게 만약에 허가가 9월 달에 나온다고 하면 지금 아모잘탄 패밀리랑 로슈젯은 굉장히 캐시카우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걸로 투자했던 R&D의 어떤 결과물이 드디어 창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미약품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방금 전에는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그동안의 이제 실적의 추이와 그래프도 좀 한번 볼까요? 네.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예. 2021년도에 그 매출액이 이제 1조 단위죠. 억십억, 100억, 천억, 예, 1조 2천억이 되었고요. 영업이익은 1,254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 예상치가 1조 2,971억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1,359억으로 증권사에서 아주 좋게 보고 예. 있죠.
R&D에 10% 이상을 투자하고 영업이익률은 또 10%가 넘었네요. 어쨌든 한미약품이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가치나 이런 것은 좀 너무 저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실망감도 많았죠. 2015년도에 8만 9천 원대에서 73만 원을 가면서 우리나라 그 전통 제약사의 희망이었는데 그 뒤에 사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이런 신약업체라고 하긴 그렇죠. 아직까지는 좀 CMO로 시작을 했었고 뭐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바이오 신약업체로 발전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시가총액 상으로 사실 셀트리온이나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우리가 쉽게 시가총액 상위 그냥 첫 화면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HTS 시가총액 코스피 시가총액 첫 화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한미약품이나 유한양을 찾으려면 스크롤을 한참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중심이 바이오 의약품 회사로 갔다곤 하지만 전통적인 제약사들이 먼저 그렇게 어떤 그 R&D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성과가 있었거든요. 물론 뭐 얀센이라던가 길리어드 그리고 사노피 이런 다국적 제약사들한테 다 기술 반환을 당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처했지만 어쨌든 지금 다시 한번 발판을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롤론티스가 터지고 그다음에 뭐 뒤에 또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좀 후반기나 내년 초를 그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롤론티스를 말한 것이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광풍이 불었던 그 부분에서 지금 점점 파동이 줄어들고 있죠. 파동이 줄어들면서 이동평균선들이 다 밀집하고 있습니다. 물론 35만 원대라는 이 60개 선을 단번에 뚫기가 뭔가 그 롤론티스의 FDA 시판 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터져야지 갭 상승으로 날리지 않으면 지금 좀 어려운 그림이거든요. 왜냐하면 2020년부터 60개월 선에 계속 막히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 부분이 정말 강력하다. 2017년과 18년에는 지지였죠. 근데 그게 2019년에 뚫리고 나니까 저항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9년 7월 달에 이 장대 음봉 같은 반대로 장대 양봉이 치솟으면서 어떤 전환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딱 60개월 선이 지금 맥점입니다. 여기를 탈환을 하느냐 안 하느냐. 2015년, 2019년 이전의 한미약품과 2019년 이후의 한미약품의 주가. 이거를 가르는 나일관과 같은 게 60개월 선이에요. 이것만 뛰어넘으면은 다시 한번 한미약품이 그동안 한번 실패를 겪고 이런 것들을 한번 겪어야지 그 큰 회사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세계에서 50대 제약사에 드는 것들이 우리나라 제약사의 일단 꿈이거든요. 네. 그것만 달성해도 엄청나게 위상이 올라가는 것인데 지금 사실 미국에서는 뭐 제약사들이 아주 좋아요. 노보노르디스크, 에브비, 화이자, 노바티스 이런 게 다 신고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위드 코로나로 진행이 됐을 때 코로나19에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제약회사들에게 봄이 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에 못 미치다 보니까 주가 흐름이 그 정도까지 받쳐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쨌든 선두권에서 가장 지금 그 잠재력이 있는 건 한미약품을 비롯한 대형 제약사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번 연도나 내년 초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과 이런 대형 제약사의 시가총액의 갭이 줄어드는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봅니다. 네, 일단 한미약품은 35만 원 선의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을 뚫는다면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